자, 그래서 재빈이는 뭐 배웠어요? 뒤에 탈에서. 어디를 같이 하고 가자는 거 네, 그래서 그것도 제안하는 배웠어. 거 배웠죠. 지난 시간에도 제안하는 거 배운 것 같은데요. 왜또 배우죠? 이번에는 할수 없는 것들 오케이, 이번에는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알았지.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줘야 될 거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go 뒤에 하다시에 ing를 붙입니다. 오케이, 스위밍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스윔의 뜻은 하다시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에 얘가 자음이고요, w가 i는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 모음 따졌을 때 끝에 세 단어가 자모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 쇼핑하다는 뭐죠? 쇼핑하다. 샵이죠. 그래서 쇼핑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쇼핑. Let's go shopping. 선생님, 뭐뭐 하러 가다가 go 뒤에 ing라고 했죠. 그래서 나. let's go shopping인데 이거 자음이고 모음이고 자음이니까 끝에 세 글자가 뭐다? 잠옷이. 자모자죠. 그래서 우리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shopping로 표현합니다. 자, 뭐뭐 하자 그랬는데 이번엔 거절하는 거니까 Sorry, I can't. sorry, I can't Go swimming.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I can't go swimming의 뜻은 나는 할수 없다. 수영 가는 거. 나 수영하러 갈수 없다 라는 뜻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다 하다라는 고의 뜻이 뜻이 있지. 뭐니까? 어딜 가다. 가다니까. can't 뒤에 올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충분히 되죠. 아. 오케이, 거절하는 거. 거절할 때는 근데 거절하는 이유를 뒤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Sorry, I can't 한 다음에 뭐 because I am sick 이라든지 아파서 못 가. 오케이, 그래서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러면 fish의 뜻은 낚시하다. 그렇죠,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라는 뜻도 있고. Let's go fishing 할때 fishing의 뜻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1번이니까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자, 또 거절하겠네요.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Go go fishing. fishing. 그래서 난 낚시하러 갈수 없다.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sick의 뜻은 아픈. 아픈이라는 무슨 시니까. 아니, 어떤 시? Okay, 그럼 I am sick에서 sick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How How are are you? you? 그렇죠. 너 어떻니? How are you? 했더니 I'm sick. 재빈이 너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파요? 숨쉴 때마다 옆구리가 아파. 뭘 그렇게 자주 아프냐 이 친구야. 건강관리 좀 하세요. 예. 계속해서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tired. can't. I'm tired. 이렇게 거절하고 거절하는 이유. 이유죠.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함. sick의 뜻은 아픔. 둘다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표현한 거죠. 오케이, 잘했고요. 일단 문장 쓰기 시험 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조깅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jogging. Let's go jogging. 미안하지만 나는 안 돼. Sorry, I can't. Sorry, I can't. 한 다음에 내가 피곤해. I'm tired.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단어 시험도 다 말하는 거 잘했습니다. 왜 하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 좀 받고 네.
안녕하세요. 이나 코플렸어. 영어의 people want believe. 이 쉘이 뭐였어? BE 단어. BE 단어 뭐야? L하고 I하고 높이가 똑같은 거. L는 I보다 또 B를 할 거야. 뭐첫 글자 뭐야? H. 이게 어떻게 H? 누구 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게 H라고 보이는지 N으로 보이는지 물어봐. 써 있어요. 뒤에 안 했어요. 일단 뒤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틀린 거 15, 19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에서 25번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최우야 이쪽으로 자리 좀 옮겨.